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생의 물을 나누어 줍시다. 내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웠던 최고의 기록을 갱신을 그렇게 하면서 마치 아프리카 사막에 있는 것처럼 한반도가 뜨겁습니다. 필리핀 선교사에 물었어요. 필리핀이 뜨겁냐, 여기가 뜨겁냐, 여기가 훨씬 덥대요. 이 아프리카보다도 여기 우리 한국이 지금 최고 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더웠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폭염이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시원한 폭포수. 요즘 동영상 보니까 가지는 못해도 보는 거 많이 와요.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거기에 물을 그렇게 물에 몸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삶을 가장 시원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날씨가 더우면 말이죠. 시원한 생수 마시면 시원하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 폭염 속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그렇게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되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지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이런 응답을 우리 이제 후대의 렘넌트들이 지난 주간 체험을 했습니다. 복음 속에서도 제 21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한 2만 명 그렇게 참석한 가운데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표였어요. 미래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후대들이 미래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을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시대적인 그러한 영적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서밋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응답받는 시간표였어요. 제가 금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 풍파에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처럼 그렇게 성례의 비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5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가 커버먼트. 이 커버먼트가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자, 이 우리 본당의 이름은 뭐예요?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 홀. 벌써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 예배 드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잡아야지. 커버넌트. 언약 잡으시 바랍니다. 언약을 잡는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들이 와서 막 내 노래 부르고 내가 무슨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커버넌트 홀은 언약 잡는 현장이다. 벌써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본당 이름이 커버넌트라니까 벌써 언약 잡는 현장. 자, 그래서 제일 첫째가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뭐냐? 언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민계약 가지고 살아가요. 언약. 그러니까 이 붙잡은 렘넌트들은요 전부 성공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삶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언약. 예수 믿는다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 말씀. 이
이 로고스 66권 말씀 속에 레마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매주 예배 때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커버넌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다. 잡은 약속이란 거는 둘이가 맞아야 돼요. 둘이 우리 메시에 만나자. 그럼 둘 다 기억을 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자꾸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약속을 잡았으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수년 수십 년 다는데도 약속이 없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있지 않아.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잡혀 있지.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언약 내봐, 정근해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어, 말씀이. 하나님과 약속이 없어, 약속이.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지요. 그건 내 힘으로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서도 생고생하지요. 뭐, 불신자 볼 때, 아이고, 믿는 니나 안 믿는 내나. 뭔 차이가 있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고생하고, 맨날 불신자처럼 불평원망하고, 그리고 사는 네가 뭔 교회를 왜 다니냐? 그 왜 그래요? 은약을 놓쳐버려가지고. 은약을 못 잡아가지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 핵심. 두 번째가 뭐예요? 비전이에요. 언약을 잡고 잡았으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예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이걸 잡고 이제는 가슴이 뭐예요? 비전을 다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 비전. 비전. 언약 다음에 비전. 언약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다릅니다. 은약을 가진 사람. 세 번째가 뭐요? 드림입니다. 꿈을 이루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이 요셉이 뭡니까? 꿈을, 꿈의 사람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잡은 꿈이란 게 막 여름 자다가 잠 엄청 자가지고 꿈꿔가지고 그 꿈 아니에요. 요셉이 뭘 꿈을 꾸냐? 하나님이 말씀, 약속을 잡은 거예요. 은약을 잡고 꿈을 꾼 겁니다. 그 꿈. 이게 뭐요? 세계복음화예요. 이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이걸 막 생생하게 꿈을 꾸는 거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뭐 이거 뭐 오는 과정 이 뭐든 무슨 뭐 이게 뭐 노예로 오늘날 갑자기 형들이 날 팔아버리네. 아무리 배달한 형제지만은 그래도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어? 형제 살려주세요, 살려. 그러니까 막 노예로 팔아먹어. 그리고 졸지에 이 족장의 아들이 말이요 노예로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 서가지고 팔려가지고, 어? 보디발 집에 팔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 또 억울하게 또 누명소 감옥 간다.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거 13년 동안, 7년, 6년, 13년을 고생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13살에 노예로 와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러다가 오늘 30살 됐을 때 하나님 여기 총리가 탁 됐다. 놀라운 사실, 노예로 생활해도 흔들리지 않았어. 전혀 거기 갈 때마다 안 했어. 부모 엄마하고 형님 원망하지 않았어.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자 꿈을 가지기 때문에, 감옥 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종리대도 전혀 교만하지 않았어. 자기 팔아먹은 형들이 와서 살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죽었어, 오늘. 이랬습니까? 형들이 벌벌벌 떠고, 총리가 애급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란 말이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란 말이요.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동생이란 말이요. 죽었구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려고 미리 애급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에요. 언약.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감정 따라 살지 않았다네. 사람 말 듣고 살지 않았어. 사람 반응 보지 않았다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노예 생활이든 그것이 감옥이든 억울한 일이든 상관이 없이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로 쓰기 위한 언약의 여정을 밟고 계신다. 아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아니에요. 저도 태어나서 저 어제 제가 제 인생 파노라마를 나도 모르게 촥촥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부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지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전도사로 쓰게 한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언약 잡은 사람은 이 꿈을 꿉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미지다, 이미지. 아직 이미지로 남아있다.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이미지는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을 꾼다는 것은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15년 하늘 별을 두고 앉았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24시. 자, 꿈을 형상화, 구체화 시켜 나가는 건데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Practice. Practice. 실현입니다, 실현. 실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 잡고 꿈꾸고, 그래,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실천해 나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영적 성부사로서,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단어는 자신과, 이게 뭐든 단점과, 뭐든 장점,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뭐요? 내 인생 작품을 만든 것이다. 인생 작품 만드는 거예요. 인생 작품. 일곱 렘넌트의 삶이 참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요 다섯 가지 속에 다 요약이 돼 있어요. 우리 여운교회 전 성도들, 렘넌트들 다섯 가지를 가슴에 품으시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2018년도 이 견고한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 위한 영적 로드맵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영계전 성도는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미래를 치유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이 변화하는 영적 서밋 응답받으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절은요 유대인이 지켰던 3대 절기 중 하나의 초막절을 말합니다. 자, 2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초막절이란 것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3대 명절 절기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명절이에요.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지금 또 예루살렘에 이 초막절이 되면 그렇게 찾습니다. 자, 이들은 이 초막절은 감사, 기쁨, 기대. 그것으로 충만한 절기로 그렇게 이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대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건데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초막 짓고 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 정말로 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이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초막절에는 세 가지 중요 행사가 치러지는데 참가자들이 그렇게 절기 내내 초막으로 만든 임시 가건물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집이 다 스라브 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스라브 집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스라브 집이 위에가 집이 평평해요. 위에가 다 평평한데 왜 그러냐? 초막절을 지어가지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절기 지키려고 그렇게 전부 다 올라가서 그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가 있어도 일반 주택을 해도 꼭 초막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주차장처럼 그렇게 공간을 가지고 그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주택을 짓고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초막에서 40년을 살았다. 이건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을 기르는 의식이에요. 대제사장을 이제
출도를 해서 전부 다 중심으로 다 이렇게 실로암 우물에 가서 물을 짓습니다. 물 길어 가지고 제사장들로 들어가서 그 위에 있는 관 있는 그 관제 의식을 합니다. 관제는 물을 그렇게 붓는 이건 뭐냐? 이른 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른 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금요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비. 그리고 세 번째는 촛불을 밝히는 의식이에요.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힌다. 절기 내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촛불을 밝히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배경으로 이 생수의 강이 되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 되심,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행사하는 이 행사장에서 지금 초막절 행사하는 이스라엘 행사장에서 예수님 그 가셔가지고 이들이 하는 행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런 초막절의 끝날을 큰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표현했는데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것은 큰 구원의 날 그런 뜻이 큰 구원의 날. 그러니까 이 날은 한 해 동안 그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모두 다 초막절 마지막 날 전부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마지막 자 행사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사장에서 서서 그랬어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하셨느냐? 성경 기록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톤으로 말을 하면 들리질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막 목청을 올려가지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행사 이거 다 이거 구약의 의미였는 것이다. 내가 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 막연한 호소 이것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영적 문제 근본적인 갈등 근원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답 구원 문제 죄 문제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이유되지 마세요.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초막절을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 쉽도록 보여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 속에 삽니까? 얼마나 갈증이 더 많습니까? 아니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부자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갈증이 많아가고 문제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박의 목적은 돈인 것이 아니다. 도박하는 사람의 돈을 주어 봤더니 그 돈을 가지면 끝나면 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도박장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도박에 중독이 되느냐? 왜 도박에 미치느냐?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그랬어. 깊은 목마름. 왜 술을 계속 범하시느냐? 왜 술에 중독이 되느냐? 왜 게임에 중독이 되느냐? 세상에 지금 중독 시대예요. 어디 미쳐요, 미쳐.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오면요, 왜 문제가 오는지, 문제가 왔을 때 답을 못 찾아요. 답이 없다고.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찾아갑니다. 16장이 뭡니까? 우상숭배. 끊임없는 허감 속에 19장이 빠져버려요. 답이 없어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 찾아 답 찾습니까? 지금 문제도 해결한 데가 그 비참하게 사는데 우리나라 무속인 최고 심진송 결혼 몇 분인지 아십니까? 다섯 분인가 내비가 다섯 분에서 우리 박 썩었어 그냥. 그런 비참한 인간의 답을 달라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왔을 때 답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떻게 본인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본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 중독자들 보고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본 순간에 아, 이 사람 정말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깊은 목마름을 모르고 있구나. 그 목마름을 알고 기회다. 내가 당신의 문제 해결해 줄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런 깊은 목마름 영적 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해결책이 없다 라고 하는 강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깊은 기도. 이 가사를 보면요 참 감동되죠. 제가 직접 작곡 작사한 목사에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지었냐 그랬더니 아내가 죽는데 죽음 앞에서 그 젊었잖아요. 그때 30대 후반이고 지금 40대 초반 지금 또 그 젊은 사람은 아내가 죽는 상황 앞에서 죽음 앞에 놓고 불렀던 이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곡을 붙였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내가 물으니까 그러더라. 제가 이걸 한번 불러볼 거니까 오늘 제가 혼자 불러볼게. 잘 못 부르지만 가사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 이 길을 완전 복음 이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 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원했던 모든 것들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 평소 때도 여러분이요 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사건 문제를 바라봐라 말이요. 예수만 남는다니까. 예수 오직 예수만 남아요. 다 없어진다니까. 그렇게도 앙당하고 악착같이 했던 것이 어느 날 없어진다니까요.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원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분이심을 예언계절 성도들을 분명히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사건이 닥쳐와도 이것을 뭐요? 이것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요?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작품. 하나님의 서시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참으로 사용한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성도들은 날마다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살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축복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입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 그 기쁨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생수강 늘 여러분 영혼 속에 이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체험을 하고 사는 게 성도예요. 세상 종교는요 뭘 짜내야 돼요. 세상 종교는요 뭔가 해야 돼요. 나를 쥐짜야 돼요.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막 억압에 눌리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요. 종교의 종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정반대예요.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복음적 이 삶은요 충만해 충만. 여러분이 매번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배경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생수는 뭐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성령.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뭡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성령이 되셨지만은 삼위 성령께서 오셨다가 가셨다가 지구상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오신 성령은 이제 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신약에서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최초로 삼위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이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나타나는 영적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주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나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술 지배를 받아. 간때기가 커가지고 사고 막 칩니다. 술 취하면. 자 성경을 비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 그게 뭐예요? 강단 말씀을 가슴에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뭘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 인도받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지요.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잡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covenant, 언약 잡으라고 하나님이 본당 주신 거예요. 앉아서 편안하게 언약 잡으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 넘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재보았더니 에스겔이 재보니까 물이 확 강단에서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이에요. 발목. 발목인데 또 가서 또 재보니 또 막 흘러가 보니까 그다 무릎이야. 무릎인데 또 가서 재보니까 허리야. 그다음 보니까 막 너무 막 강이 흘러 넘쳐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요? 말씀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은약 속에, 말씀 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방언 따다다다 하는 알지도 못하는 것 떠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따라서 말씀 속에 잠기는 것. 그냥 입에서 말씀이 잘 나와 그냥 말씀을 들은 게 많아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매일 들어요. 매일. 3년만 매일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3년만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그때는 질이 안 좋아서 테이프 계속 한 50번 들으면 찍찍찍찍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좋은 시절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 여러분 핸드폰에 딱 넣으면 수시로 듣고 싶으면 그냥 눌리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옛날 것만 몇 년 전 언제든 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본부 메시지, 핵심 메시지, 사람 신고 메시지, 강남 수요일 메시지, 금요일 메시지, 주일 메시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어. 안 들어. 죽으라고 안 들어. 악착같이 안 들어. 응? 저 터짐에서도 안 들어. 얼음 완대도 안 들어.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강단 매직 통과 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보세요. 답이 딱 온다니까요. 답이.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것도 여러분 다 놓치겠단 말이에요. 성전 문제만 흘러넘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적시고 또 사업장을 적시고 지역을 적시고 학교를 적시고 그래서 세계로 쫙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캠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사명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해바다처럼. 사해바다 가봤어요? 거기 고기 하나도 없어요. 저 가봤어요. 죽은 사해,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거기에 뭐야? 생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은 바다에 전부 다 뭐야? 살아나는 역사. 고기가 막 그걸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현장은 다 죽은 사해 바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생명의 생수의 강을 그 현장에 넘치게 만들어서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살려내야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역사, 생명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영계전 성도는 정말로 이 삶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이 기쁨이 날마다 더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적 역동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야말로 답을 찾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방향을 잡는 역사가 해답을 찾는 역사가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동적 생명적 역동 결론입니다. 어느 병원에 응급실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새벽에 환자가 응급실에 그렇게 실려 왔는데 당직 의사가 살펴보니까 심장마비라 이미 죽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오른손은 펴져 있는데 왼손이 꽉 주먹을 쥐고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손을 이렇게 왼손을 딱 펴주는데 손 안에 뭔가 탁 뚝 떨어진 게 있어.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광땡이네 그랬어요. 사연인 즉슨 이 환자가 밤새도록 화투를 친 거예요. 밤새도록 노름을 했는데 계속 잃은 겁니다. 돈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새벽까지 그렇게 화투를 치는데 이게 막 새벽이 됐을 때는 막 판돈이 커졌어. 막판에 막 판돈이 수기 돈이 쌓였어. 이 마지막에 이제 이 화투를 탁 두 장을 잡았는데 찢어보니까 이 광땡이라 이게 최고 높은 거야. 이거 보는 순간에 심장이 마비돼가지고 죽어버려요.
우셔야 됩니까? 우려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부신자들은요 지금도 산발 꽝땡이 잡겠다고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이것만 끝나면 뭔가 내가 성공하겠지. 이놈은 산발 광대이 못 잡으면 못 잡아서 속상하고 받으면 잡으면 잡은 대로 가버리고 그냥.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요. 왜 시험 듭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욕했다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끝. 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듭니까? 창세기 6장 물질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형제도 부모도 없어. 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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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창세기 11장 보면 성공. 크,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저 인간을 쭉 밟고 내가 최고가 돼야지. 3장, 6장, 11장에 다 잡혀가지고 모두 다 피를 솟고 피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어나오는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라는 단어도 몰라. 죽고 있으니까. 영을, 영이 죽고 있으니까. 영이 살아나야 뭐 영적 문제 말 알아듣지. 그래서 초신자들이 오면요. 설교 어려워서 못 들어. 뭔 말인지. 오늘 김정인 장로님 기도하신다. 기도가 내용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적인데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도 몰라. 전부 어려워. 이놈 예언계는 왜 그렇게 용어가 많아? 전부 영적인 말이야. 영적인 사람은 알아들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 여러분, 영적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를 당하면서 영적 문제를 모르니 세상 이런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우상 점술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보가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무조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아, 이거 빌어먹을 생각,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사람 영적 존재라. 죽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살아, 영원. 영계자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이 강으로 참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알 수도 없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기쁨. 그리고 생수의 강이 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게 돼 있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게 돼 있어요.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본문 27절 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여기는 막 장녀도 깡패도 어느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원교회 전 성도가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